네, 오늘의 이슈는요. 네, 지난해 말이었죠. 실손의료 보험료를 둘러싸고 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에 내년 인상률이 평균 14.2%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가입 시기가 5년 이상 지난 1, 2세대 계약의 보험료가 한 16%가량 인상될 걸로 보이는데요. 올해부터 이 4세대 실손 보험이 또 반값 할인에 들어가죠. 4세대 실손 보험으로 갈아타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손 보험에 올해 손해액이 한 3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금융당국이 결국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이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이슈가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작용이 될지 보험주 관련해서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14일이죠. 금통위가 네. 열리고 역시 1%에서 1.25%로 이제 인상할 것으로 유력하게 보이고 있는데 거의 99.9%라고 네.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보험주 네. 쪽에 역시나 좀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또 실손 보험료에 대한 이슈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는 네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일단은 뭐 그 금통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거의 저도 말씀드렸지만 99.9% 인상을 한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두 가지 요인에서 뭐 한국은행 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를 보면 두 가지 근거죠. 일단은 뭐 대외 불확실성, 뭐 가계 부채 이런 부분들인데 그리고 이제 물가. 까지 하면 세 가지 요인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가장 우선순위를 드는 게 제 그 연준, 그러니까 대외 불확실성 요게 가장 크다라고 예.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환율이 1,200원 그때까지 다시 또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이 그러니까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 요게 되는 이게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금이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환율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이 환율 시장 변동성은 금융시장,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차차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선제적인 대응을 한국은행이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국내 뭐 물가라든지 그리고 뭐 가계부채는 문제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최우선순위를 두게 된다라면은 어쩌면 대외 불확실성을 어쨌든 최소화시키는 거 아마 여기에 좀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기를 좀 미묘하게 좀 비교해보게 되면 연준의 어떤 그 액션과 그리고 한국의 액션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어찌 보면은 연준 그러니까 특히나 대외 불확실성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 그 FOMC에서도 12월 달 FOMC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금리 인상 횟수나 이런 부분을 좀 앞당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1월 달에 뭐 99.9% 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또 채권 금리가 올라가 예. 그러면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보험사의 운용 자산이 뭐 거의 대부분이 채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채권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금리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운용 수익이 올라간다. 이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이제 실손 보험료. 실손 보험료 같은 경우도 16% 가량 이제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적자가 납니다. 이거는 진짜 원초적으로 어떤 문제냐면은 이걸 해결해야 돼요. 나이롱 환자. 솔직히 한방병원이라든지 정형외과 가게 되면 솔직히 나이롱 환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원초적인 문제를 좀 해결을 하는 게 마치 이게 보험료를 무작정 올린다고 해서 이건 아니거든요. 4세대 실손보험만 할인, 할증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1세대, 2세대도 해야 돼요. 이번에 저 같은 경우도 실손보험료가 15,000원이 올라갔더라고요. 갑자기. 예.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아마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1세대를 가지고 있던 4세대를 새로 가입하던 앞으로 이 보험료는 갱신 보험료이기 때문에 비갱신이 아니라 계속 갱신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게 1세대, 2세대는 계속 올라갈 거냐, 4세대는 한꺼번에 맞을 거냐, 그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4세대 같은 경우는 그 보험금 청구 이력이 한 해 100에서 150만 원 사이면은 다음에 보험료가 10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험료가 보니까 뭐 보험금 청구를 안 하더라도 나중에 어쨌든 이게 30대, 40대, 50대 가게 되면은 병원 갈 일이 잦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라면은 보험금 청구할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조금 정립해놨다가 이걸 나중에 한꺼번에 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서 소대 말씀드렸듯이 1세대가 있던 4세대가 새로 가입하던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변치 않는다. 뭐 보험사가 손해볼 일은 안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엔 손해율은 네. 적어지겠네요. 그렇죠. 긍정적인 호재가 또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차피 보험료는 올릴 거니까. 예. 그리고 그 부담은 이제
보험 가입한 고객들한테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이런 그 4세대 또 실손이 나오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냐면 보험사에서 시책이라 그래가지고 영업수당이 있어요. 가입시키면 몇 퍼센트 중 몇 퍼센트. 근데 예. 몇 퍼센트인지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이거는 말씀드리면 좀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수당을 줍니다. 수당을 주면서 이 단독 병원 실손은 가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가입을 잘 안 받습니다. 안 받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보험 리모델링이라 그래가지고 4세대 실손으로 전환시키게 되면서 기존에 있는 보험을 다시 가입을 시켜요. 그러면은 다시 가입을 시키게 되면 또 새롭게 또 보험료가 들어오겠죠. 그럼 예. 또 수익이 잡히게 되겠죠. 그러면 새로 가입하는 고객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또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세대 보험료가 싸다고 해서 무조건 가시는 게 답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어느 정도 납입이 됐고 그리고 일적으로 옮겼을 때 어느 정도 실익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맞습니다. 싶고요.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 네. 또 다르고 4세대 같은 경우도 개인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맞아요, 맞아요. 이 진료비 네. 자기 부담 비율이 좀 높아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체크는 꼼꼼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호재로 작용을 하다 보니 지금 손해보험, 뭐 생명보험 이쪽에서 업종상의 테마상을 거의 다 차지하고 네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뭐 메리츠가 6%, DB손해보험 같은 네네. 경우도 거의 6% 가까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럼 초점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일단은 메리츠보다는 DB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메리츠는 지금 매수하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위치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많이 올랐다고 네. 보시는군요. 그래서 사선책으로 DB 손해보험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 DB 손해보험이 예전에 민식이법 나오게 되면서 운전자 보험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많이 팔았어요. 예. 그리고 또 2세대에서 3세대 넘어갈 때 3세대 실손보험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그런 영업 전략을 가지고 또 3세대 실손보험을 상당히 많이 가입을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이 과거의 민식이법이라든지 3세대 실손보험을 한번 참고해 봤을 때 아마 DB 손해보험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탈모 건강보험 정의 얘기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DB 자체적으로 지금 탈모 관련된 보험 상품에 대한 또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 이것까지 나오게 되면은 과거 공격적인 영업 행태로 봤을 때 아마 DB 손해보험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DB가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메리츠가 작년에 좀 많이 뺏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작년 하반기부터 메리츠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메리츠하고 DB 손해보험이 최상위에 올라와 있는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은 이 보험료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메리츠가 비싸요. 예전에는 제일 쌌었는데 많이 비싸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험료 측면에서 보게 되면 메리츠보다는 DB손해보험이 아마 가입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차라리 DB손해보험을 전거 좀 돌파 가능성을 보고 한번 매매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